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혜정 스님이시고요. 여기는 선혜 스님입니다. 네, 보조랑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요. 일본 불교가 네.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 얘기까지 했죠. 네. 메이지 정부가 막 눈을 부릅뜨고 이제 너 달달한 파괴할래? 아니면 고난에 찬 지계를 택할래? 네. 딱 그렇게 하자. 일본 불교가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지계의 물결과 파괴의 물결 중에서 한쪽을 딱 택하게 됩니다. 네. 예,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인간은요. 네. 달달한 걸 좋아합니다. 아, 그렇지. 그 파괴를 보면 달달해 보이거든요. 네. 그죠? 지계와 파괴 둘 다 택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럴 건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계율을 지키든지 네. 계율을 파했으면 네. 그것에 대한 인과를 책임지면 됩니다. 아, 그렇죠. 이 두 개를 다 얻는다. 네. 이게 망상이죠, 사실이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요. 일본 불교가요. 나중에 결국은요. 항복하고 우리는 파괴. 이 메이지 정부가 시키는 대로 게으리고 뭐고 그냥 국가 권력의 명령에 충실히 잘 따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 불교에서는요. 신란이 주장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죠. 즉 대처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승려의 결혼이 일반화된 거죠. 그러면서 일본 불교를 상징하는 문화가 돼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 불교가 이제 당가 제도가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제도도 무너지고 급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와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그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게 뭐겠어요? 종단 차원에서요. 알았어. 일본 네 도움이 될 일을 찾아놨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군국주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들을 알아서 이제 열심히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속된 말로 알아서 긴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예,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종군승을 양성을 해가지고요. 예, 그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예, 군인들을 막 격려한다거나 죽으면 장례 치러준다거나 그러면서 자 적들을 죽이는 게 보살도다 뭐 이렇게 네. 이상한 얘기도 했다고 해요. 또 두 번째로는 전쟁터는 안 간다 하더라도요 후방에서 물자 막 모으고 이제 목탁 치고 막 하면서 전쟁 자금이나 물자 이런 걸 모금해가지고 군부에 전달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상한 사상 교육 있지 않습니까? 네. 전쟁을 찬양하고 그걸 명분을 정당화 시켜주는 이런 걸 막 했다고 합니다. 네. 가장 안 좋은 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건 다 자기네 나라고 자기네 군대잖아요. 네. 예,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일본이 제국주의를 하면서 점령지가 막 생기게 되는데요. 네.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아니면 동아시아 저쪽 필리핀 같은 데에 네. 점령지가 막 여기저기 생기게 되는데요. 거기에 가서 자기 자국민인 일본인을 이렇게 보호해 준다거나 그런 걸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 불교를 가르쳐 주면서 뭘 하느냐 하면 바로 자기네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가 옳다. 불교로도 이게 옳은 것이다 하면서 그 현지인들을 세뇌시킵니다. 세뇌시켜서 황국 식민이라고 세뇌를 시키놓고 자기네 일본 장병이 되도록 독려를 시켜요. 예. 자,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프지만 네. 잘 먹혀든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그렇죠. 한국이죠. 예. 네. 이 침략에 동조하는 일본 불교가요. 예. 자기네와 똑같이 이제 닮은 꼴로 만든 불교가 한국 불교죠. 이 부분은 좀 마음 아픈 부분이네요. 예. 한국 불교도 자기가 스스로 택한 일본 불교화의 영향으로 그 조선 사람들의 기둥이나 혹은 의지처가 되지 못하고 또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도 어떻게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혹은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좀 세상에 일이 터지면 그것을 바라만 보기만 하고 어떻게 좀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런 인과 때문이 아닌가. 그 계율을 알면 인과를 알 수밖에 없군요. 맞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계율이 죽으면 불교도 죽고 그렇죠. 세상도 힘들다. 고통받는다. 네. 일본처럼 이웃나라에게까지 민폐장렬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우울해졌어요, 스님.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우울한 네. 것도 있지만요. 네.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좀 힘나는 얘기를 이번에는 좀 시작해볼까 해요. 이번에는 중국으로 들어요. 네, 좋습니다. 어느 나라나 불교가 항상 위기에 닥치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은 늘 있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일본에도 그 메이지 유신 때가 있었는가 하면 한국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네.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 네. 억부를 당했다든가. 네.
이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중국은 어떤 일이 가장 크게 불교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을 이렇게 벌이게 되나요? 중국 최고의 파불 사건이 있습니다. 당나라가 불교의 황금시대였거든요. 당나라 말기에요. 당 무종이라는 황제에 의해서 이 파불이 일어나는데 그때를 회창 파불이라고 합니다. 파불이 이제 불교 탄압이죠. 맞습니다. 얘기하면. 예.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길래 가장 크다고 하세요? 그때가 845년 8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이 송광사, 이 또 통도사, 해인사 같은 큰 대찰 있죠. 네, 예, 예. 이것이 4,600개가 사라집니다. 폐사가 됩니다. 아, 우리 삼보사찰처럼 큰 사찰들이 대찰들. 네. 대찰들이 4,600개나 있었다는 예. 것도 놀라운데 예. 예. 그걸 또 싹 없앴다 예. 이 말이죠. 그리고 네. 그냥 좀 말사급 정도 좀 규모가 있는 절 네. 이 정도는 4만 개. 4만 개가 싹 사라지고 예. 이야, 없애는 것도 힘들었겠다. 예. 예, 그러고요. 그리고 스님들을요 네. 26만 500명을요 환속시켜버립니다. 와, 지금 한국 불교 스님들이 만 명 정도 되는 그건 조계종 스님들 한 만 명 정도로 네. 보는데 더 되겠죠. 다른 종단까지 다 합하면 뭐 한 뭐 한 네. 2만 명, 3만 명 되겠죠. 네. 예. 아니 이게 26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예. 스님. 그 숫자가요. 네. 그 당시에 전체 승려의 99.6%. 와. 그럼 사실상 중국 불교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내는 그런 탄압이었네요. 불교의 존립 자체가요. 네. 거의 다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이 그렇겠네요. 예. 자, 그뿐만 아니라 그럼 절도 다 텅 비어. 스님도 네. 없어. 네. 그럼 뭐 불상이나 종 같은 것도 다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런 것들 다 그 몰수해 가지고요. 네. 다른 용도로 다 써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맥도 없고 법맥도 없고 전통이라는 전통은요. 다 끊어지게. 다 끊어졌죠. 아니, 탄압을 한 스님, 스님만 보면 잡아서 이제 환속시키는데, 네, 네. 대놓고 개를 줄 수가 없잖아요. 너 이제부터 스님이다. 그럼, 어이, 이리로 오게 스님 됐어. 환속 가자. 이러고 데려갈 거 아닙니까? 이 정도요. 네. 환경이면요. 일본, 한국.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 중국이 가장 강도가 셌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런 환경에서요. 불교 자체는요 맥맥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중국도. 그렇죠. 이때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요 그 찬란하고 생명력 넘치고 창의성 넘치던 당나라 불교가 이때 막 망가져가지고요 네. 단 두 개의 종파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저 산 속에서 선종. 그렇죠. 산 속에서 조용히 수행을 하고 있던 네. 선종. 네.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민중과 아주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던 전토종. 그렇죠. 단 두 개만 살아 남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잖아요. 이 선종하고 정토종은요. 네. 뭔가가 조금 좀 부족해도 되는 종파잖아요. 부족해도 되는 종파는 없어요. 아, 부족해도 되는 종파예요, 아, 스님은. 그렇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도 계율이 점점 사라져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계맥이 거의 다 끊겼다. 이렇게 예. 봐야 되죠. 자, 그런데 아까 일본 불교에서도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회창 파불로 인한 그림자가 중국 불교에 확 들이게 되는데 거꾸로 이제 중국 불교에서도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빛이 조금씩 싹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어떤 빛인가요? 계율 찾아 산만리의 주인공인 견월 스님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견월 스님은요, 우리가 스님께서 이제 금방 이 말씀한 것처럼요, 계율 찾아 산만리. 그렇죠. 저희가요 네. 어릴 때 뭐 그 멍멍이가 주인 찾아 막 네. 산만리하고 네. 엄마 찾아 산만리하고 네. 뭐 이런 건 네. 봤는데, 근데 계율을 찾아가지고 산만리하는 분은 내 처음 봐요. 그 당시에요. 네. 계율이 없는 시절에 네. 계율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이 계율을 꼭 내가 이 바르게 받아야지 훌륭한 스님이 되고 부처님의 법을 잇는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율을 찾아 산만리를 갔다는 스님 그 모습 자체가요. 감동스럽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감동진데요. 이분이 바로 명나라가 다 망해가고 이제 네. 망할랑 말랑 네. 망할랑 말랑 이럴 때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네. 이제 우리가 할게 이렇게 네. 하는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해창파불이 지나가고 난 뒤에 750년이 지난 기간입니다. 700년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뭐 계율에 관련된 정보나 지식이나 네. 이걸 가진 스님들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하던 그런 예, 시절이죠. 예, 예, 예. 자, 그런데
이 견월 율사가 딱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분이 운남성 출신이세요. 네. 운남선이면 중국 지도를 딱 보면 네. 가장 외진 곳. 네. 조금만 더 가면 동남아시아하고 관련 이제 라오스, 그렇지. 베트남 이쪽과 가깝죠. 뭐 언어가 달라지는 네. 그런 구석에 네. 있죠. 네. 운남성 하면 좀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보이차. 아, 그렇죠. 보이차. 보이차. 차 좋아하시는 분은 네. 운남성 하면 보이차가 네. 생각이 나는데 게으를 좋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운남성 하면 견월 스님이 생각이 나죠. 네. 자, 이분이 운남성 출신이신데요. 네. 그 1601년에 태어나셨으니까 네. 아슬아슬하게 17세기 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죠? 얼마 안 됐다, 그죠? 그렇죠. 네. 예. 자, 이분이 어릴 때 조실부모 하고요. 네. 커서는 이제 삼촌 손에 막 컸는데, 결정적으로 삼촌이 딱 돌아가시게 되자, 그때 그 충격으로 출가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출가하면, 아, 스님이 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조금 달랐죠. 중국의 출가하면 두 가지의 출가를 얘기합니다. 네. 도교로 출가하느냐. 도사가 되느냐. 예. 아. 불교로 출가해서 스님이 되느냐. 예. 둘 다 출가라고 출가합니다. 했죠. 두 개 다.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이 스님께서요, 불교로 출가한 게 아니라 도교로 출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사가 딱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탁월한 근기가 아주 좋았던지, 성근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인데요.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도교는 옥황상제잖아요. 네. 그 앞에 도교 경전을 딱 갖다 놓고 기도를 절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깜빡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예, 엎드리면서 절을 하면서 막 하다가 그런데 그 꿈이 아주 신기하고 절묘한 꿈이었나 봐요. 네. 어떤 꿈을 꿨나요? 이 스님은요, 꿈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승 중에는 각자 그 자기의 특기가 있는 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 신통을 많이 부린다거나 아니면 신기한 꿈을 많이 꾼다거나 이스님께서는 꿈이 주로 이제 이스님의 운명을 예. 바꾸는데 어머니가 중요한 태몽을 꿀 때도요. 이 스님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이스님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옥황상제에 기도 드리다가 깜빡 했을 때도 꿈을 꾸거든요. 네. 꿈에 자기가 어떤 큰 사원에 들어가는데 사원에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스님이 원래 도사잖아요. 그러니까 도사 복장을 했겠죠. 도사 복장이 갑자기 성복으로 쫙 바뀌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누가 홀딱 벗겼다 입힌 건 아닐까요? 아니, 갑자기 엄청 빠르게? 어? 꿈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아, 없어요. 그런가? 예. 아. 한순간에 그냥 다 돼요. 꿈에는.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더만은요. 네. 딱 들어가니까 노 스님이 네. 부르르 돼요. 너 빨리 와, 빨리, 빨리. 그래서 딱 가니까, 네. 이 경전을 딱 주면서, 네. 예? 두루마리 경전을 딱 주면서요, 이 스님들 앞에서 강의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 앞에 스님들이 있었는가 네, 보네요. 네. 그래서 이 경전을 들고 스님들에게 열강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 꿈을 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꿈을 깨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아, 꿈을 딱 깨보니까요. 오, 내가, 도산 줄 알았는데 전생에 불교하고 스님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고 내가 스님이 돼야 될 운명인갑다. 이때 불교의 스님이 되기를 위해서 출가할 결심을 합니다. 아,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네. 네? 옥황상제가 이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보니까 네. 누가 뭐 다른 놈들은 다 놀고 다른 놈들이 다 다른 도사들은 다 놀고 있는데 그 갓 이제 도사가 된 도사가 어린 도사가 막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어이구 이뻐라 어디 좀 신통력 좀 줄까 하고 딱 봤더니 옆집에인 거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문간에서 빌고 있는데 딱 봤더니 아 옆에 부처님 집 애가 와가지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를 내가 늘름 내 제자로 받으면 부처님하고 관계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얘야. 저기 너 잘 왔는데 너 네. 집이 여기가 아니라 저쪽이에요. 응, 저쪽으로 가야 돼요. 하고 이렇게 살살 보내준 거 아닐까요? 옥황상제가 네. 부처님을 생각했다면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옥황상제가 착하네. 그죠? 아, 옥황상제는요. 네. 좋은 업을 짓게 하기 위해서요. 네. 그동안에 나쁜 죄를 많이 진 사람을 고통을 주지만 끝내는 개과 전선시켜가지고 다시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옥황상제는 좋은 업을 지어야죠.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견월 스님이 출가를 결심하는데 네. 그 출가하려면 스승이 있어야지 출가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스님을 자기 스승이 돼줄 스님을 딱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이 바로 그때 당시 강의를 잘하기로 소문났던 양여 노화상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분을 딱 찾아가서 도사복을 입고 있죠. 아직 스님이 아니니까 앞에 딱 엎드리면서 스님 저 삭발시켜 주시고 승려로 만들어 주십시오.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그 양여 노화상이 껄껄껄 웃으면서 또 꿈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네. 이 어떤 스님이 네. 가사를 걸치고 와가지고 네. 많은 스님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꿈을 꿨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가 오늘 와서 내한테 네. 삭발을 하면서 네. 나에게 출가를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바로 너였구나. 아. 이 너하고 나하고 인연이 예사롭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개울 찾아 산만리가 아니다. 네. 꿈으로 팔자 바꾼 스님이시네요. 네. 이주어떠님. 네. 자, 그러면서 법명을 주는데 네. 이제 법명은 독채요. 아. 호를 소요라고 주는데요. 네. 그 소요라고 하는 호가 소, 일, 있다. 뭔가를 있다, 도와주다 이런 의미고요. 여자는 열에 할 때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있다, 부처님을 도와준다 이런 뜻을 가진 호를 줘요. 와, 호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호죠. 아, 이런 호를 받고 이제 스승으로서 이 양여 노화상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경전 공부도 배우고 네. 시중도 딱 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막 스님이 된 병아리, 햇병아리, 초학 스님들이 막 양여 화상께서 그렇게 가르침을 잘 준다고 하니까 들으러 왔나 봐요. 딱 들으러 왔는데 이 스님들이 그 자세가 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예. 어떤 자세? 그러면 요즘 같으면 네. 좀 점잖게 잘 의젓하게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을 때 이제 등에 기대가지고 어디 법문 잘하나 볼까 이러고 듣는다거나 누워가지고 다리 쫙 벌리고 이렇게 듣는다거나 그리고 뭐 과자 막 먹으면서 듣는다거나 막 이렇게 뭐 난리도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양여 노화상이 보기에도 가관이 아니었겠죠. 네. 스님으로서 지켜야 될 아니 스님은 둘째치고 이제 공부 배우러 온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행동 거지가 있잖아요. 네. 좀 예의가 있는데 그런 예의는 전혀 어디 있는 간데 없고 너무 속대도 이렇게 속될 수가 없다 보니 그 양여 노화상이 좀 꾸지럼 비슷한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예. 자 뭐라고 했느냐면 출가자는 반드시 먼저 삼위계를 배워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삼위계를 먼저 배운다는 게. 삼위가 되면요. 열 가지 계율을 배웁니다. 열 가지 계율을 배워서 이 처음에 출가를 해서 삼위가 돼야 될 이 실천 방안들. 그러니까 몸가짐, 예. 말하는 방법, 예. 생각하는 도리 예. 이런 걸 몸에 익힌다 이거죠. 예. 업을 바르게 가지고 그것이 악업이 아니고 선업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삼위가 가져야 될 열 가지 계율입니다. 아, 예. 이걸로 기본을 다지고 예. 다시 비구계를 받아야 한다. 위의를 구족해야 승려라 이름할 수가 있는 것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구계는 더 많죠. 250개나 그렇죠,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딱 태도를 잘 갖춰야지 그래야지만 된다. 그래야 스님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스님. 그러니까 스님으로서 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쳐준 법에 맞게 여법하게 보여야 되는데 아, 그 기준이 계율이군요. 예, 그것이 기준에 못 미치다고 보니까 스님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면 계율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저런 스님은 계율을 새로 배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비구계를 받지 못해가지고 승려로서 제대로 된 몸가짐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면 승려라 할 수도 없고 네. 오히려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엄하게 질책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계율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면요, 사실은 부처님
네, 욕되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 견월 스님이 네. 옆에서 예, 그렇지 우리 스승님 말 들었지 하면서 같이 손가락을 하다가 3위계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비구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 잠깐 내가 비구계를 받았나 안 받았나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바로 견월 스님이요 그 스승님한테 찾아가갖고요. 스승님 개 주십시오, 개 주십시오. 저도 부처님 집안에 욕되는 성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구계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빨리 비구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만 이러면서 잠깐만 야 번지수 좀 틀린 것 같구나. 나는 강사를 하는 법사지 계를 주려면은 율사에게 청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 저기 있는 빨리 해, 해요. 아니 스님 네. 실감나게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거기 실감나게 저기 있는 삼매 노아상이라고 하는 그런 강남에 있는 스님께 계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요 바로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잠깐 그냥... 너희 삼매 노아상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디에 가려고. 삼매노아상이 고심율사의 제자고 또 고심율사는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해서 정말 정통 자수수계를 여기 자수수계 또 나오네. 자수수계를 받은 분이다. 그분에게 받으면 된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벌써 갔고 웃다 이거잖아요. 그 얘기를 못 듣고 갔기 때문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게 얼마나 멀고 얼마나 힘든 건지를 못 듣고 출발한 거예요. 그걸 들었으면요 출발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스승이 그걸 알고 이야 하고 불렀는 느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지. 스님이 그 저기가 산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스님은요 1633년에요 계율 찾아 산말리에 출발을 합니다. 아 이게 운남선이 네. 시골이다 보니까. 네. 요즘도 시골 가면 좀 어디 가려면 좀 먼 거예요. 그럼 아니요 금방이요. 그럼 가다 보면 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멀 때는요. 네. 그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금방이요 해버리니까. 금방 조금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 가면 돼요. 요 골목 돌면 거기에 가면 골목이 안 나와. 그렇게 했더만은요. 네. 정확하게는 이말리고요. 아 그렇군요. 이말리가, 아, 이말리도 적진 않잖아요. 이말리가요. 8,000킬로예요. 8,000킬로. 서울 부산을요. 네. 10번 왕복하는 거리인데 그냥 평지가 아니고요. 네. 산길, 산길. 가만히 있어보자.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요, 네. 그 조선시대 그 과거 시험 치러 갈 때 네. 부산에서 한양까지 네. 선비가 네. 걸어가면 한 달 걸린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 달 걸려가지고 네. 시험 쳤다 낙방하면 다시 오고. 네. 그 4년 있다가 다시 시험 갔다가 다시 오고 이거 네. 한 10번 반복해야 네. 이거 8,000km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40년 지나고 그 40년이면 이제 아이고 할아버지 아직도 시험 치러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년을 걸렸다. 4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이게 명나라가 망할랑 말랑할 때라 네. 도둑도 많고 네. 약탈도 많고 네. 이 민심이 흉흉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잘 도와주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도 많고요. 기근도 그렇죠. 많고 막 여진족이 네. 청나라 세운다고 막 군대 끌고 와서 막 난리 나고 가면요. 네. 거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길인 거래요. 지금도 운남성은요, 밀림이에요, 밀림. 그렇죠. 조금만 예. 더 가면 미얀마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예, 예. 그런데 여기를 출발을 했는데. 근데 혼자 가는 것은 다행이었죠. 예. 또 도반들도 모아가지고 네. 여럿이 갔다고. 아니, 간다고 하니까 뭐 모르고 같이 가. 아, 옆에 바람을 넣겠지. 야, 비극에 받아야지. 예. 야, 제대로래.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모였겠죠. 그리고 그 있잖아 갔다 오면 끝내줘 이렇게 했겠죠. 뭐 다른 사람 많고. 다 3위계인데 네. 우리 비구계 될 수 네. 있어 이렇게 네. 된 거죠. 네. 그리고 정통이야 이렇게 했죠. 자 그래가지고 고생을 다 같이 하게 되는데 하루에요 네. 30km씩 걸었대요. 아, 네. 요즘 한국 군대가 이제 완전 군장하고 네. 한 30km 걸으려면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분들은요 네. 10시간을요 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걸렸다고 하거든요. 아니 운남성이 워낙 이거라 네, 산길이라 네. 그죠 스님. 그리고 하루에 네.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네. 대부분은 굶었다고 합니다. 배달 그 중국집 배달 잘 해주던데. 배달 안 가죠. 네. 여기 저기 나 저기 견월이다 해. 나 굶어 죽겠다 공짜로 좀 보시해라에 한번 막 갖다 주고 그리고 출발할 때 이 스님이요 네. 돈도 없었대요.
아, 그래도 돈도 없었겠네요. 고작 네. 방석 하나고요. 네. 집신. 그다음에 그리고 여벌 옷 정도는 있었겠죠. 예, 그거 고작 갖고 갔지. 돈이 있었으면 출발 안 했겠죠. 그렇지. 빈털털이에요. 그래서 걷는데 그 자연재해도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네. 막 운남성이 막 비도 많이 오잖아요. 비 한 번 내리면요. 길이 막 갑자기 하천이 돼가지고 그 몸이 막 물 속을요 며칠씩 걸어 다녀야 된대요. 그러니까 막 발이 다 물에 불고. 그럼 물이 불면 이제 스치기만 해도 살이 막 팍팍 터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밤에는요, 이 화상 입은 거 있죠. 불에 댄 것처럼요. 화끈화끈. 통증이 밀려. 밤새도록 이 뜨거움을 네. 기억을 맛보면서 보낸 적도 많다고 해요. 왜 발이 너무 아프니까 네. 땅에 닿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아프니까 네. 이 지팡이 만들어서 네. 꼭 못발처럼 해서. 네. 나중에는 최대한 발이 땅에 안 닿게 발 그렇게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 네. 하고 점프하고 네. 하고 점프하고 이렇게 억지로 걸으면서 갔다고 네. 해요. 네. 근데 스님 네. 이렇게 힘들게 가면서요. 네. 또 밤에는 네. 푹 쉬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했대매요, 스님. 도반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했대요. 우리는 여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네, 관광 온 게 아니다. 네. 우리는 수행자니까 네. 오늘 공부한 것들 복습하자. 그 수행을 하면서요. 나한 등을 예. 펴놓고 등이라고 하는. 지금 예. 출발하기 전에 진작에 얘기하든지 막 안 가는데. 아니, 가가지고 중간에 얘기하면 출발할 때 안 가지. 아니, 당연히 안 가. 지금 가고. 돌아가면요. 봐요. 산 위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돌아보니까, 것이 낫겠어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 조금만 가면 다 온다 하고 가는 게 낫겠어요. 다 온다 하니까 가. 그러니까 그냥 가야 해야 되는 거예요. 크,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예. 순번을 돌아가면서 예. 등 밑에서 수행을 하고 또 자고. 예. 이렇게 걸었다 이거죠? 예. 총 몇 년이나 걸립니까? 내가 보기엔 4년. 아, 4년. 예. 전 못해요. 비구개 받았잖아요. 네? 비구개. 네. 어때요? 이렇게 발을 내요? 지금처럼 이렇게 발을 내요? 그냥 지금처럼 받을래요. 그죠? 네. 굉장히 행복한 줄 아세요? 아,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근데 4년 동안 걷기만 한 건 아니고요. 예. 네. 이제 근처에 길을 가다가 어떤 유명한 스님이 아주 훌륭하게 경전을 가르쳐 준다면 듣고 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갔다고 해요. 네. 그래도 그렇지 네. 4년 동안 별의별 꼴을 다 겪었다면서요. 뭐 그렇죠. 난민도 밀려들고 네. 막 그냥 도적대 그리고 네. 같은 스님들이 네. 안 재워주고 쫓아내고 못 자게 네. 괴롭히고 네. 일단 별의별 꼴을 네. 다 겪어가지고요. 네. 도착하고 봤더니 네. 그 도반들 다 흩어지고 네. 딱 한 명이 이제 남아서 네. 같이 이제 개를 받으러 네. 이제 하려고 얼마나 기쁘겠어. 4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옆에 도반 하나 딱 남았는데 네, 그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때마침 개를 받는 시즌인 거예요. 여기서 개를 줌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앞에 줄을 딱 섰는데 그 또. 앞에 딱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크게 네. 주의 네. 개를 받을 때에 네. 은 2냥이 한 사람당 2냥 2냥이 꼭 필요함 네. 딱 적혀 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머니 다 틀어보니까 도반하고 같이 쩡그랑쩡그 양말도 벗고 팬티도 벗고 해가지고 돈을 막 모아봤더니 네, 2냥밖에 없어요. 딱 2냥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2냥도요 네. 오는 도중에 어떤 스님이요 이 보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받으러 네, 간다니까 운남성에서 네. 여기까지 왔다니까 얼마나 그렇죠. 4년 동안에 와가지고 가는데 감동스러워가지고 노잣돈이나 하시오하고 줬는데 딱 보니까 2냥밖에 없으니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둘이 네. 얼굴 쳐다보고 눈만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결혈법사가 네. 제가 보기에 네. 말은 못하고 눈을 이러고 도반을 네. 눈싸움에서 어떻게든 한번 자기 의지를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아니 눈빛으로 의지를 전할 수도 있다니까요. 아이씨. 그럼 눈을 깜빡이면 안 돼요. 4년 동안에 아니 눈을 깜빡이고 안 봐야 이 의지가 전달이 되지. 목숨을 걸고 완 도반이면요. 그러니까, 네? 부담스럽잖아요. 스님 보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가고 싶어져요 안 가고 싶어져요? 그냥 개 안 받을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 견월 스님 정도면요 얼마나 많은 자비심이 넘쳐르겠어요. 그동안에 오면 4년 동안에 그냥 온 게 아니고 다 수행을 해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 옆에 남아있던 도반도 예. 보통 인물은 아니었죠. 예. 네. 그 도반이 조용히 네. 그냥 자리를 뜬 거예요. 견월 스님 눈빛에 못 이겨서 간 거 아니고요. 도반 또 공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면. 그래서 예. 사실 여기서 예. 여기 이거 바뀌었으면 주인공이 바뀌었을 텐데 이거 뭐 안 한다니까 그렇지 이거 안 했을 텐데 네. 그죠 자 어쨌든 견월 스님이 남아가지고 아 이제서야 그래도 네. 간절하게 원했던
비국회를 받겠구나 하고 딱 돈 내고 딱 들어갔더니 네, 접수는 했죠. 예, 네. 들어갔더니 또 뜻밖의 일이 또 하나 딱 붙어져 있어. 그렇죠. 딱 붙어 시험쳐야 함. 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계율 관련된 서적을 사서 암기 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개줌 딱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러니까 책을 사봐야 되는데 네, 돈이 책값 있잖아. 얼마 또 이거 적혀 있어. 이거 책 파는 사람한테 가서 이건 못 하잖아. 또 이거 해봐야 이 책 안 주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구석에 딱 앉아가지고 조용히 이제 조용히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하나 하고 네. 또 그 일을 또 담당하는 스님이 있었잖아요. 아니 일에서. 그러니까 개받으러 네. 온 사람들을 이제 정리하고 네, 안내하고 그런 스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스님이 보니까 네. 저 운남성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꾀재재해요. 어? 냄새 나지 더럽지 옷은 다 떨어지지. 아니 시골에서 오면 티가 나잖아요. 맨발 신발은. 우리도 네. 우리가 송광사에서 올라와서 네. 이렇게 거울을 보면 티가 나는데 우리 오늘 고속버스 타고 오잖아요. 네, 사람들이 딱 내리면 다 쳐다봐요. 혼자 우리 둘이 털모자 쓰고 이렇게 네. 더위 얘기하면 다 알았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네. 자 그러니까 티가 탁 나는데다가 아니 절에 왔으면 뭐 좀 심부름을 해서 네. 좀 남들을 좀 돕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계율책 사서 열심히 외우든지 시험 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여기 와가지고 선빵도 아니고 와가지고 혼자 무건 수행을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 이 안 좋아 보였던 거죠. 찍힌 거죠. 그러니까 저런 스님들은요, 빨리 아예 자격이 안 된다. 그렇지. 이거는 뭐 하러 왔냐겠다 이런 그렇지. 생각을 하겠어요. 계율 보러 왔으면 빨리 계율 외워서 개받을 생각을 해. 저 선수행을 하고 앉았네. 저 안 되겠다 하고 내보낼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안 좋게 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스님이 이제 막 정리해서 시험을 치는 그런 주도를 하던 지도 법사 같은 스님이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암기 시험을 칠 때 뻔히 준비 안 된 걸 알면서도 이 견훨 스님을 암기 시험에 첫 번째로 딱 치기 그러니까 빨리 못 외우니까 빨리 집에 가라 이거예요. 그렇지. 망신당하고 혼 좀 나고 빨리 가라 이거죠. 자, 가가지고 딱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 견훨사 스님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촥 나와가지고 암송을 해야 되는데 이 책을 못 봤잖아요. 네. 자, 그래서 서가지고 딱 서가지고 이제 외워보시오 하니까 견훨스님 입을 딱 열리더니 갑자기 랄랄랄랄랄하면서 입을 풀면서 우리 양현 오하산께서 법문을 잡아내려면 이제 일단 입 운동을 해서 이제 대중들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야 된다. 이 팁을 줬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간장 공장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앞에 있던 스님이 황당하잖아요. 뭐 하는 거요? 빨리 외우시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암송을요. 잠깐만 이거 연습하고 해야 합니다 하면서 하면서 하더니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예, 근님하셨습니다.